바로 이 식품을 드시면 염증 덩어리인 뱃살 뺄 수 있습니다. 아, 먹으면 돼요? 네. 여러분 하버드대학교 아시죠? 알죠. 네. 바로 이 미국 명문의 하버드대학교에서는 이 식품을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앞에 여러 음식이 놓여 있는데요. 네. 이 중 하버드대학교가 제안한 먹으면 살이 빠지는 식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나는 요 두 번째인 저지방 요구르트. 왜냐하면 이게 지방도 적은데다가 유산균이잖아요. 배에 들어가면은 이게 막 장내 유익균이 돼가지고 쑥쑥 빼들 것 같아 이게. 장내 유익균의 최고. 아, 저는 블루베리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엄정아 언니 개인 SNS를 봤는데 언니가 이 다이어트 저녁 식단 공개했는데 달걀하고 치즈를 먹으면서 블루베리를 함께 이렇게 먹더라고요. 저거는 많이 단데? 블루베리가 근데 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슈퍼푸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블루베리일 것 블루베리. 같아요. 블루베리. 자, 이제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송지현 선생님. 하버드대학교 연구진들이 뽑은 먹으면 살이 쭉 빠지는 식품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하버드대학교가 제안한 뱃살 빠지는 식품의 정체는? 블루베리. 어머! 오! 블루베리. 어머! 오! 제가 괜히 전문가는 아니죠. 아~ 네. 하버드대학교 연구진들이 약 13만 명 이상의 성인 남녀를 식단 자료를 분석해서 과일과 채소 섭취가 체중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 결과 채소보다도 더 다이어트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과일들도 있었거든요. 그 과일 중에 가장 독보적인 것이 바로 블루베리가 가장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뽑혔습니다. 와, 이게 특히 채소보다요? 네, 특히 한 줌 이상 섭취하면 네. 0.7g 이상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블루베리 맛있는데. 세상에. 맛있는데 살 빠진다고? 근데 블루베리를 먹어보시면 알겠지만 단 것 같지만 또 달지가 않아요. 이게 그쵸. 블루베리 100g당 당이 한 4g 정도밖에 들어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당은 좀 적고요. 네. 그보다도 더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안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성분은 바로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저희들이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라는 게 분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꿔버리고 지방을 지방세포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금식을 하게 되면 바로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지방세포에서 지방을 더 분해를 촉진하게 되고요. 이 지방들이 근육에 가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일들 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체지방이 분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블루베리 속에 있는 안토시아닌이 바로 이 아디포넥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그러면은 저지방 요구르트나 지금 뭐 몸에 좋은 완두콩, 뭐 이런 감자, 망고 이거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아쉽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아, 네. 이게 채소라면 다 살 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버드대학에서 연구진들이 채소 중에도 오히려 살을 찌우는 채소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감자하고 완두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감자도 삶아나 얼마나 맛있다고 그거는 간식인데 그거는 간식. 그거 바삭바삭하고 먹어봐요. 차가워도 맛있고 뜨거워도 맛있고. 감자 금방 쪄가지고 거기다 설탕 뿌려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소금처럼 맛있어요. 이 이유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인데 요 두 가지 특징을 저도 자세히 보니까 녹말이 많은 채소예요. 그러니까 녹말 성분이 많은 채소는 당을 빨리 올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채소라서 막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인슐린을 너무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당을 지방으로 저장하게끔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살이 뱃살이 더 찔 수도 있겠구나. 이런 문제가 이제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감자랑 완두콩을 먹을 때 주식으로 먹지 않고 반찬처럼 채소로 해서 먹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저는 정말 놀라웠던 게 정말 다이어트하면 저는 무조건 채소 요것만 생각했었는데 채소보다 블루베리가 엄청 좋다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블루베리를 잘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블루베리도 먹는 방법을 달리하면 뱃살 잡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먹어야지 뱃살을 빼는데 더 효과적일까요? 네.
블루베리만도 효과가 있긴 하지만 바로 여기에 십자화가 채소하고 좋은 지방을 더해서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블루베리에 십자화가 채소 중에 좋은 지방을 곁들이는 항염녹즙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항염녹즙, 이게 뭡니까? 네, 내장 지방은 염증을 일으키지만 또한 지방 독소도 저장하고 있는 바로 저장소가 됩니다. 여기서 이 독소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염증이 훨씬 심해지게 되고 내장 지방도 더 심해지는 거죠. 네. 바로 이 독소를 해결해야지만 내장 지방을 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독소를 해독하는 기관이 어딜까요? 간. 그렇죠, 바로 간입니다. 그래서 이 항염녹즙은 바로 간 기능을, 즉 간의 해독 능력을 촉진해서 그 독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들어가는 재료들은 어떤 거죠? 네, 재료를 소개하는데요. 바로 그 십자화가 채소 중에 양배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블루베리, 좋은 지방 올리브유입니다. 그리고 물 100cc, 레몬즙을 첨가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양배추를 그 특별히 넣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 때문에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네. 했잖아요. 이 십자화가 채소인 양배추에는 바로 글리코시네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간에서 해독을 담당하는 효소를 증가시켜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간에 쌓인 독소를 잘 해독할 수 있고요. 양배추는 하기 전에 살짝 데치는 것이 좋습니다. 약 3분 정도 데치게 되는데요. 데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도 독소가 있어요. 그 독소를 조금 더 절감할 수 있고요. 또한 이 데치고 나면은 식감도 좋아지고 소화도 좀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데친 양배추를 첨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블루베리 한 줌 정도의 양을 같이 첨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잘 이렇게 갈려지기 위해서 물을 100cc 정도 붓게 됩니다. 혹시 기호에 따라서 물 대신에 다른 것을 첨가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레몬즙입니다. 마지막에 올리브유를 첨가합니다. 올리브유. 방금 저희들이 올리브유를 첨가했는데 해독된 독소가 아직 지용성이거든요. 어디로 배출이 되냐면 바로 담즙으로 배출이 돼요. 그래서 지방을 첨가해주게 되면 담즙으로 독소들이 잘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몬즙의 효과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산성화되어 있는 몸을 알칼리화시켜줄 수 있고요. 또한 담즙 생성도 촉진이 된다고 합니다. 과학이네요, 과학. 와, 진짜. 이렇게 첨가한 것을 그대로 놓고 아, 이러면 다 된 거예요? 네, 이렇게 잘 갈아주시고. 되게 간단하네요, 진짜 간단해요. 레시피는. 우와. 어머, 예뻐라. 독소를 배출해 뱃살 감소에 도움되는 항염 녹즙 완성. 자, 이렇게 해서 항염 녹즙 완성되었는데요. 한번 먹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처음 먹어보는데. 상큼하네요. 와, 말 안 하면 양배추 들어갔다고 모르겠는데요? 이게 새콤한 새콤하고 그렇긴 한데 달진 않아요, 그죠? 근데 약간 고소한 거는 올리브 오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고소하네요. 생각보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레몬즙이나 식초가 들어가게 됐을 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좀 쓰리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양배추 양을 조금 더 증가하시면 괜찮고요. 오히려 그 식초나 레몬즙 양을 좀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항염녹즙 드시고 뱃살은 물론 속에 있는 내장 지방까지 탈탈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탈탈! 탈탈! 염증이 만성화되면 정상세포의 DNA 구조를 손상시키며 유전자 변형을 발생시키게 되는데요. 이는 우리 몸이 암에 걸리기 쉬운 환경으로 만들게 됩니다. 특명 만병의 씨앗, 염증을 제거하라. 염증 제거를 위한 식재료를 찾던 제작진. 논문 하나를 발견하는데 국내 연구진이 이 식재료의 항염증 효능을 규명했다는 것. 과연 이 특별한 식재료의 항염증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간단한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 했다. 몸속에 쌓인 염증 때문에 매일이 고통이라는 두 사람. 만성 장염과 비염으로 고생 중인 이주현, 장순녀 씨. 최근에 장염이 좀 너무 심하게 오다 보니까
이제 먹는 것도 좀 많이 가려서 먹게 되고 불편하고 그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서 피로감도 많이 누적된 상태여서 예, 그 부분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든 거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콧물이 쉴 새 없이 나오니까 휴지를 이제 거의 한 통을 써요, 하루에. 그리고 이제 재채기 이런 게 나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과연 그들의 몸속엔 얼마나 많은 염증이 있는 걸까? 이 실험은 체내 염증 수치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적혈구 침강 속도 검사인데요. 몸속의 지방과 염증이 쌓인 혈액일수록 무겁기 때문에 정상 혈액에 비해 더 빨리 가라앉게 됩니다. 혈액을 항응고제와 섞은 후 튜브에 넣어두면 적혈구가 응집하면서 가라앉게 되는데 그 속도로 체내 염증 수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 각각의 유리관에 두 사람의 혈액을 넣고 혈액이 얼마나 침강했는지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1시간 후. 만성 비염을 겪고 있는 장순녀 씨는 42mm까지 침강했고 비염과 장염을 앓고 있는 이주연 씨는 16mm 침강했다. 두 실험자의 혈액 모두 정상 범위를 벗어나며 몸속 염증 수치가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염증으로 고생 중인 두 사람에게 항염증 효능이 있다는 의문의 식재료를 전달했는데 처음 보는 식재료에 이리저리 살펴보는 두 사람. 먹으면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아직 먹어보진 않았지만 색채, 이게 액체라 색감이나 이런 농도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꾸준하게 한번 먹어보고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의문의 식재료를 꾸준히 섭취한 두 사람. 과연 그들에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그런데 지난주 42mm까지 침강했던 장순녀 씨는 일주일 만에 12mm 감소. 염증이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주연 씨는 일주일 만에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 이전 검사에 비해 적혈구 침강 속도가 느려진 것은 실험자분들이 섭취한 이 식재료가 염증을 유발하는 혈액 속 활성산소 배출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 만에 염증 수치가 떨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확인한 제작진. 이 식재료의 항염증 효능을 규명한 연구진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항염증 네. 그 성분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다고 하셔갖고 찾아왔거든요. 예, 예. 아, 맞습니다. 특별한 식재료의 항염 효능을 규명한 가톨릭대학교 약학과 이주영 교수. 이 성분을 동물에게 먹이게 되면 그 몸속에서 염증과 부종을 유발하는 세포가 현저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항염증 효능을 지닌 이 식재료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천연 항생제라고 불릴 만큼 항염, 항산화 기능을 하는 플라보노이드가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면역 기능 강화는 물론이고 항염증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고 알려진 오늘의 식재료는 바로 프로폴리스입니다. 신동의보감, 오늘의 식재료, 꿀벌이 주는 자연의 선물,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란 꿀벌이 각종 식물에서 채취한 진액과 자신의 타액, 그리고 효소를 혼합해 만든 물질로 세균 번식과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벌집에 발라두는 천연 항생 물질이다. 극소량만 채취할 수 있고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어 더욱 귀한 식재료인데 기원전 약 300년 이집트에선 미라를 만드는 방부제로 사용했고 국내에서는 건강식품으로 각광받으며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기도 했다. 최근 이주영 교수팀에 의해 프로폴리스가 항염증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건강식품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프로폴리스 안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카페인산 페네틸 에스터라고 하는 성분이 몸속에 있는 염증 수용체 활성을 억제를 함으로써 염증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밝혀낸 거죠. 프랑스 의사 레미 쇼방이 꿀벌의 몸에 박테리아가 없음을 연구하던 중 발견하게 된 프로폴리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동물지에도 프로폴리스가 감염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기록돼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프로폴리스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 항염증 효과는 물론 항암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만병의 씨앗, 염증 제거에 도움이 되는 프로폴리스. 그렇다면 사람들이 프로폴리스에 관해 궁금한 점은 무엇일까? 시민들의 궁금증을 직접 받아보기로 했다. 식전이고 식후고 아니면은 내가 먹고 싶다 할 때 뭐 그런 거 관계없이 먹어도 되는 건지. 프로폴리스 먹는 방법이 과연 어떻게 먹는지 그게 제일 궁금한데. 사람들이 프로폴리스에 관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프로폴리스 섭취 시간. 프로폴리스의 효능을 제대로 보기 위해선 언제 섭취해야 할까? 프로폴리스의 항염, 항산화 작용을 제대로 얻기 위한 섭취법은 식후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빈속에 섭취했을 때는요, 위를 자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염증성 질환을 유발하는 체내 활성산소는 식사 후 음식물이 연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요. 프로폴리스의 항염 효과를 위해서는 식후 섭취를 권장합니다. 염증 제거에 도움을 받으려면 프로폴리스 식후에 섭취하라. 프로폴리스에 관한 사람들의 또 다른 궁금증은 제대로 고르는 법. 워낙 다양한 제품이 나오다 보니 선택하기가 쉽진 않았는데 프로폴리스 어떻게 하면 제대로 고를 수 있을까? 프로폴리스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의 고시 기준을 보면요. 프로폴리스의 기능 성분의 함량인 총 플라보노이드를 그램당 10mg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미만일 시는 부적합 제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총 플라보노이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프로폴리스 선택 기준 첫 번째.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10mg 이상인 것을 골라라. 두 번째 프로폴리스 선택 기준은요, 바로 추출 방식인데요. 자연 그대로의 프로폴리스에는 왁스나 밀랍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추출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주정 또는 물을 사용해 추출하게 되는데 에틸 알코올인 주정으로 추출한 프로폴리스는 특유의 향이 남아있고 물에 잘 녹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민감한 사람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프로폴리스 선택 기준 두 번째. 알코올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주정이 아닌 물로 추출한 프로폴리스를 선택하라. 프로폴리스에 관한 세 번째 궁금증은 현재 복용 중인 약이나 영양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고민되는 것. 프로폴리스와 약을 함께 섭취해도 되는지에 관한 것이었는데 프로폴리스, 피해야 할 의약품은 없는 걸까? 프로폴리스와 다른 의약품을 함께 복용해서 부작용이 유발된다는 보고는 없지만 영양 성분의 흡수를 위해서는요, 적절한 시간차를 두고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장장애 등으로 제산제를 섭취하고 계신 분이라면 프로폴리스와 동시 복용은 꼭 피해야 합니다. 제산제는 위벽 점막을 덮어 염증 부위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지만 다른 영양 성분의 흡수를 막아 프로폴리스의 항산화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산제 등 의약품을 복용 중이라면 프로폴리스와 시간차를 두고 섭취하라. 그렇다면 염증 제거에 더욱 도움을 받으려면 프로폴리스를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 실제 프로폴리스로 건강 관리에 도움을 받았다는 주인공을 만나봤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MBA 천기누설에서 나왔거든요. 권성윤 씨 맞으세요? 네, 제가 권성윤이에요. 프로폴리스를 꾸준히 섭취해 염증 제거에 도움을 받은 권성윤 씨.
제작진을 환하게 맞아준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조금만 일을 해도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이런 증상이 너무 많이 와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정말 많이 힘든 한 해였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피부염이랑 비염도 좀 심했는데 또 부비동염이랑 이두염까지 있어서 몸속에 완전히 염증을 완전 달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냈었어요. 여러 염증 질환들을 동시에 겪고 있던 그녀에게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것은 바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인후두염을 진단받은 것. 제가 아이 보는데 몸과 마음도 지치고 많이 힘들어서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챙겨 먹은 게 프로폴리스예요. 크게 앓고 난 후 운동과 함께 프로폴리스를 꾸준히 섭취하며 염증 관리에 돌입. 최근 병원에서 그녀를 괴롭혔던 인후두염이 완화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됐다. 제가 막상 먹어보니까 이 목이랑 코가 답답했던 게 좀 뻥 뚫리면서 왠지 제 느낌에는 좀 면역력이 향상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녀는 프로폴리스를 어떻게 섭취하고 있을까? 만성염증 제거에 도움을 준 프로폴리스 활용법 대공개! 평소 일반적인 요리에 프로폴리스를 활용하고 있었는데 오리엔탈 소스에 프로폴리스 두 방울을 넣어 샐러드 드레싱으로 즐기기도 하고 무가당 요구르트에도 프로폴리스를 넣어 간식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런 요구르트에 희석시켜서 먹으니까 강한 맛이 중화돼서 훨씬 먹기도 편하고 맛도 괜찮아서 자주 이렇게 먹는 편이에요. 이 외에도 프로폴리스를 물이나 우유에 희석해 섭취해온 권성윤 씨. 그런데 그녀의 일상을 지켜보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한 제작진. 하루 종일 뭔가를 마시는 모습이었는데 프로폴리스 원액만을 넣었다고 하기엔 조금은 연한 음료의 색깔? 그녀가 항상 챙겨 마신다는 음료의 정체는 무엇일까? 프로폴리스랑 꿀이랑 섞어서 이렇게 물에 마시고 있어요. 프로폴리스와 꿀을 섞어서 마신다? 이렇게 섞어서 물에다 희석시켜서 먹으니까 맛도 중화가 되고 먹기도 훨씬 편해서 자주 이렇게 먹는 편이에요. 만성염증 제거에 도움을 준 프로폴리스 꿀. 프로폴리스와 꿀을 섞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비율. 프로폴리스 100ml랑 꿀 1kg를 섞는 게 황금 비율이에요. 실제 농촌진흥청에서도 프로폴리스와 꿀을 섞어 섭취하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었는데 물에 잘 녹는 프로폴리스 꿀 황금 비율. 프로폴리스 100ml와 꿀 1kg을 기억하라. 그런데 꿀 하면 밤꿀부터 아카시아 꿀, 자파 꿀까지 다양한 꿀들이 존재하는데 어떤 꿀을 사용해야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카시아 꿀을 좋아해서 그 꿀을 조금 섞는 편이에요. 프로폴리스와 아카시아 꿀, 염증 제거엔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 아카시아 꿀에는 항균 작용을 하는 아부시스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위장 기능을 높여주기 때문에 프로폴리스 속 플라보노이드가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때문에 프로폴리스와 아카시아 꿀을 함께 섭취하면 항염증 작용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프로폴리스 꿀을 매일 섭취 중이라는데 프로폴리스 꿀 2에다가 물 8 비율로 해가지고 저는 식후에 마시는 편이에요. 물에 잘 녹는 프로폴리스 꿀 2대 8의 비율과 식후 섭취를 기억하라. 이번엔 프로폴리스 꿀을 활용한 반찬을 보여준다는데 그녀가 냉장고에서 꺼낸 것은 다름 아닌 멸치. 저
저희 집에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찬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멸치볶음이 또 애한테도 좋고 어른들한테도 좋아서 자주 해먹는 편이에요. 염증 제거에 도움을 주는 건강 반찬 프로폴리스 멸치볶음. 기름을 살짝 두른 팬에 멸치를 먼저 볶다가 간장과 참기름을 넣어준다. 이때 빠져선 안 될 그녀만의 비법 식재료가 있다는데 바로 마늘! 이 멸치볶음에 마늘을 넣으면 마늘의 이 아삭아삭한 식감이 좋아서 그게 좀 개인적으로 맛있어서도 넣는 편이기도 하고요. 편으로 썬 마늘과 멸치를 함께 볶다가 불을 끄고 마지막에 프로폴리스 꿀을 넣어주면 염증 제거에 도움을 주는 건강 반찬 프로폴리스 멸치볶음이 완성된다. 프로폴리스를 멸치볶음에 활용하는 섭취법은 염증 완화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데요. 함께 들어가는 마늘의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 알리신 또한 염증을 유발하는 혈액 내 활성산소 제거와 노폐물 배출을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풍부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으로 염증 제거에 도움을 주는 프로폴리스. 하지만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하고 프로폴리스 속 플라보노이드 기준 하루 17mg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 오늘의 건강인을 찾아온 소요산 짜락. 한가로운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 가운데 신나는 노랫소리로 사람들의 시선을 이끄는 이가 있었으니 노래 좋고 안무 좋고 흥겨운 무대를 이끌어가는 이분이 혹시 오늘의 건강인인 걸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건강인 맞으세요? 네, 건강가수 신서연입니다. 오늘의 건강인 58세 신서연 씨. 50이 넘은 나이에 늦깎이 가수로 데뷔했지만 어느새 2집 정규 앨범까지 발표한 건강인. 평생의 꿈이었던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데 제가 위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제가 삶을 포기하고 싶었고요. 아,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건강을 찾아서요. 이렇게 노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건강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 오늘도 건강인을 만나기 위해 직접 찾아온 이가 있었으니 한의학 박사이자 의학 박사. 건강인의 비법을 정확하게 진단해줄 알약방의 건강주치 박주홍. 보니까 상세불명의 위에 악성신세물 위암 진단을 받으셨구나. 네. 2014년도에. 네, 네, 네. 그때는 암의 상식이 없었기 때문에 암 걸리면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너무너무 그 가슴이 그때 또 그 당시 또 우리 애 아빠가 병원에 수술 뇌사로 입원했는데요. 그때 식물인간이었었어요. 8월 달에 그리고 제가 12월 달에. 그러니까 4개월 만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정말로 저는 이를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두 아들과 행복한 삶을 꿈꿨던 부부. 갑작스런 건강 악화는 큰 충격이었지만 그녀는 가족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만 했다. 그 가족력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큰언니가 그 암이었는데요. 네. 언니가 2기였다라고 해요. 위암 2기. 예. 네네. 그러던 중에 또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또 저기 둘째 언니가 또 암이라고 해서. 무슨 암이죠? 위암이요. 위암으로. 네. 그래서 이게 보통 그 위암은 이제 가족력을 많이 좀 신경을 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위암의 발병에 있어서 가족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그런 네. 균입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 위암 같은 경우에는 또 수술을 했다고 끝이 아니고 네. 수술을 하고 나서도 5년 안에 재발 확률이 95%나 되기 때문에 네. 재발 방지가 아주 중요해요. 네. 이 위암을 예방하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위암을 예방하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한국인의 60%가 이미 갖고 있다고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강한 위산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정도의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만성적인 위장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위장과 십이지장에 번식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입니다. 이 균은 위장 점막 표면 또는 위점액에 기생하여 독소를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 독소가 소화불량을 비롯한 각종 위장질환을 유발하고 또 현재 위암의 가장 큰 원인 인자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2018년 검사를 보니까 위암 그 소견은 없고 위암이 잘 극복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과연 신서연 건강인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 보니까 체질적으로는 소음인 체질이라고 해서 소음 체질은 원래 태생적으로 비장, 위장, 이 소화기 기능이 다른 오장육부의 기능보다 떨어져 있는 현재 맥의 상태를 볼 때는 위장의 기능도 다른 체질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평균에 가깝게 잘 유지가 되고 있고 특히 대장이나 소장 이런 장의 기능은 아주 정상적인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위암 수술 이후에 재발 방지 관리를 잘 해오셔서 위장 건강이 많이 회복된 상태로 보입니다. 위암 재발 방지를 위한 1% 건강 기밀은? 수술 후 식습관에 더욱 신경을 쓴다는 건강인. 자주 챙겨 먹는 식재료 중 하나는 바로 버섯이었는데. 위를 수술하고 난 뒤에 책 같은 데 봐도 그렇고 위에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즐겨 먹기 시작한 게 버섯을 지금 굉장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닭 한 마리를 푹 삶아낸 뽀얀 육수에 부드러운 닭고기 살을 발라 각종 버섯까지 곁들인 버섯 전골. 구수한 참기름을 곁들여 볶아낸 고구마 줄기 볶음에 위 건강에 빠질 수 없는 위 건강 맞춤 양배추찜까지. 푸짐하게 차려진 건강인표 위장 튼튼 밥상.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시고 식단을 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눈에 봐도 위 건강을 위한 맞춤 식단으로 보입니다. 버섯 전골 안에 있는 버섯, 그다음에 양배추. 이 두 가지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위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식이섬유 식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꾸준하게 먹는 것은 위장을 보호하고 소화를 원활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음식물의 장내 통과 시간을 단축시켜주기 때문에 배변 활동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적당한 식이섬유의 섭취는 위 건강뿐만 아니라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맛이 있을지 모르지만 맛있게 드세요. 아, 이 가족끼리 드실 때도 항상 찌개를 먹을 때 이렇게 접시를 나누어서 구분해서 드시는군요. 그럼요, 그럼요. 평소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이 많아서. 이 밥을 먹을 때도 우리가 사랑과 온정을 나누는 건 좋은데 맞아요.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까지 나눠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샐러드도 좀 드실래요? 네. 드레싱 뿌리고. 네. 오.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또 있어요? 네. 뭐죠? 또? 건강인의 손에 들린 의문의 갈색 가루. 과연 그 정체는? 감초 추출물이에요. 감초 추출물? 샐러드 드실 때마다 이렇게 뿌려 드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 요리는 물론 물이나 요거트 등 다양하게 감초 추출물을 활용해 섭취해왔던 건강인. 제가 행사를 다닌다든지 그럴 때도 이거를 꼭 챙겨서 먹고 있는데요. 감초 추출물을 먹으면서 장이 편해지고 하다 보니 노래도 너무 하는데 즐겁고 좋습니다. 감초 추출물이란 항염, 항암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감초에서 추출한 것으로 특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한의학에서 감초는 예로부터 해독과 몸의 면역 기능을 정진시키는 약재로 주로 활용되어 왔는데요. 특히 감초에서 주목해야 할 성분은 글라프리딘입니다. 이 성분은
위염, 위궤양, 심지어 위암의 주요 원인이 되는 헬리코박터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위 점막을 보호해서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실험 결과 감초 추출물 성분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관리에 도움이 되며 감초의 글라브리딘 성분은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버섯이 들어갔다. 건강인표 한상 차림. 과연 그 맛은? 싱겁고 좋은데요? 아, 예. 저는 음식 예. 싸게 안 해요. 저는 좀 색깔이 네네. 맵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매우면서 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걱정했는데 주치의 입맛에도 안성맞춤. 감초 추출물 들어가서 그런지 좀 맛도 부드럽고. 실제로 만성 위염이 지속될 경우에는 위축성 위염과 위선종 그리고 심할 경우 생명과 직결되는 위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위의 이상으로 박테리아 세균이 번식할 경우 장까지 연결되어서 장내의 환경 이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때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된 감초 추출물을 섭취하는 것은 위 환경 내의 헬리코박터균의 보균률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장내의 면역력을 상승시켜서 위 건강과 장 건강을 모두 도와줄 수 있습니다. 위암 재발 방지, 건강인의 1% 건강기밀은? 한적한 오후, 운동을 위해 공원 산책에 나선 건강인. 그런데 갑자기 나무 상태를 점검하는가 싶더니 크게 한바탕 숨을 고른 뒤 양팔을 절도 있게 크게 펼쳤다가 움츠려주는 동작을 반복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운동이에요? 네, 위장 운동 하고 있는 거예요. 위장 운동이요? 네, 이 운동을 하고 나면요 속도 편해지고요 몸도 개운하고요 너무 좋아요. 건강인만의 특별한 운동법, 과연 위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일까? 나무나 벽에 몸을 고정시켜주게 되면 자세 교정으로 인해서 복압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서히 팔을 크게 벌리고 움츠려주는 반복적인 동작은 위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해서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도 빠지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감초 추출물인데? 감초 추출물을 항상 저는 물처럼 타서 이렇게 먹고 있어요. 이걸 먹으니까 유산균이 들어서 그런지 장도 편해진 것 같고 변비도 많이 없어진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감초 추출물은 하루 4g 이내 식약처 인증 여부를 확인해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이번엔 설레는 표정으로 꽃단장에 나선 건강인. 최근 개인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을 이어나가는 중이라는데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신설연입니다. 오늘은 아리수리 세월아를 한번 아리수리 세월아. 위암 수술 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는 건강인. 뭐 음식 잘 먹고 스트레스 안 받고 내가 하고 싶은 노래 잘하면서 감초 추출물도 항상 제가 잘 먹고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이 많이 좋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제가 살펴본 신서연 건강인이 위암의 재발을 막았던 건강 비법은 바로 위장 연동 운동을 촉진한 운동법과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 거기에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 감초 추출물의 꾸준한 섭취 역시 위와 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되찾으며 시작된 인생 2막. 앞으로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